3번 문제입니다. 자, 0.01 노르말 농도입니다. N은 노르말 농도. CH3, COH는 아세트산 또는 초산이죠. 자, 이 초산의 농도가 노르말 농도가 0.01인데 이것의 전리도가 0.01이면 pH의 값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pH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 이온의 농도를 대입을 해서 구한 값인데 우리 아세트산 H를 갖고 있는 물질이라서 바로 pH를 구할 수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리도 물에 녹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되는 정도입니다. 만약에 전리도가 1이면 이 아세트산 농도 0.01에다가 곱하기 뭐 할까요? 1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전리도 100% 이 말이죠. 그런데 전리도가 얼마입니까? 0.01밖에 안 되니까 실제 이 물질의 농도는 0.01 노르말 농도 상태에서 전리도가 1이면 곱하기 1이 되지만 전리도가 0.01이 되었으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 앞에다가 0.0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의 농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계산하면 자 이거 하나 둘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얘도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 노르말 농도 맞나요?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H이온에다가 농도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의 자 10의 마이너스 4승만큼이 이것 대신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로그의 공식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10에 만약에 마이너스 A승이다. 이러면 답은요. A만 여기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로그의 10에 마이너스 몇 승을 만들어버리면 그 남는 숫자 얘가 바로 답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답은 얼마 될까요? 4가 되겠죠. 물론 공학용 계산기로 바로 두드리면 나옵니다. 하지만 더 빠른 방법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답은 2번에 4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액체나 기체 안에서 미소 입자가 불규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건요. 콜로이드에 대한 성질인데 여기 나와 있는 불규칙적인 움직임 자체를 우리는 브라운 운동이라 부르고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틴더는 뭐냐면 콜로이드 용액이죠. 이거 지울게요. 근데 이때는 이 콜로이드 입자가 좀 큰 겁니다. 입자가 큰 콜로이드 용액에다가 아주 센 빛을 비추면 빛의 진행 방향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틴들 현상이고요. 다음에 다이알리시스는 뭐냐면 다른 말로 투석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입자가 큰 콜로이드와 입자가 작은 콜로이드를 반투막에 통과를 시키면 반투막이란 것은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고 어떤 건 통과시키지 않는 막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이 지금 같이 섞여 있는데 얘를 분리시키려고 하면 얘는 이 반투막 통과하고 쟤는 통과 못하면 얘네들을 여기에 통과시켜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둘은 분리가 되겠죠. 이런 걸 투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영동은요.
콜로이드 용액 전극에다가 전압을 가합니다. 그러면 전압을 가했을 때 콜로이드의 한쪽 전극으로만 콜로이드 입자가 이동하는 것을 전기 영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반화 과목이고 특히 실기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을 확실하게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의미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때 이 문제 지문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니까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5번 문제는 다음 중 파장이 가장 짧으면서 투과력이 가장 강한 것을 물었습니다. 저희 방사선은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세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투과력 세 개입니다. 투과력의 세 개는 오른쪽으로 강해진다. 그래서 투과력 세 개가 가장 강한 것은 어떤 선입니까? 감마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마선의 특징은 질량도 없고 전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투과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두면 투과력 색이 제일 큰 것과 질량 없고 전하 없다라는 부분으로 감마선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해두면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